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한 작가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긴 하루 일이 끝나면 좋은 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그날은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은 오늘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즐겨보는 TV나 게임? 맛있는 간식? 오늘 저녁 특별 메뉴? 혹시 벌써 내일 수업을 기다리며 행복한 친구들도 있을까요? 그럼 오늘도 문호파워 FM 음악교실은 계속됩니다. 퀴즈 하나 풀고 시작할게요. 당당맨이 갑니다. 아, 오늘의 색색한 날 퀴즈. 이번 주 월요일 도와줘요 당당맨에서 나왔던 내용. 노래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신경 써야 할 두 가지는 함께 보시죠. 레디. 퀴즈의 정답을 알 것 같나요? 한번 정답을 크게 외쳐주세요. 그럼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아, 박자 앤소리! 박자 앤소리! 바로 그거였지. 박자 앤소리! 오늘도 정답 맞춰주는 친구들이 맞아요. 자, 그럼 선물을 받을 친구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선물을 받을 친구는 바로 여러분! 교실에서 만나는 날 푸짐한 선물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해봐요. 오늘의 키워드는 일정박입니다. 노래방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박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빠르게 불러도 안 되고 느리게 불러도 안 되고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불러야겠죠? 그래서 규칙적인 박자를 일정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울 노래를 알아볼까요? 오늘 배울 노래는 교과서 10쪽 11쪽에 나오는 종달새의 하루예요.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잘 읽었어요. 그럼 오늘 공부할 순서를 알아볼까요? 오늘은 종달새의 하루라는 노래를 익히고 두 번째로 일정박을 치며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종달새 하루를 배워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종달새의 하루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굽어보면 보리밭이 좋아 보여. 종달새가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노래를 들어보니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노래는 무척 밝고 경쾌한 느낌이 드는 노래예요. 노래를 듣고 있는 선생님도 무척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노래의 분위기를 잘 살려서 아주 신나게 불러봅시다. 아마 지금 이 수업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혼자서 듣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음악 시간은 여러 친구들이랑 함께 노래를 불러야 좀 더 신이 나는데 아마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 아무래도 기분이 좀 축 처지고 노래도 크게 따라 부르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할 때를 생각하며 아주 신나고 더욱더 열심히 불러보도록 합시다. 사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선생님도 혼자서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도 아주 즐겁게 노래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이 노래는 네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네 개의 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줄씩 첫째 단, 둘째 단, 그리고 셋째 단, 넷째 단 끊어서 한 줄씩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가 생각보다 어렵죠. 왜냐하면 이 노래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줄을 뭐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이음줄이라고 배웠죠. 이 노래에는 이음줄이 많이 있어서 노래 부르기 어려운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어려운 부분을 다듬으면서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째 단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하늘에서 굽어보면 보리밭이 좋아 보여. 네, 하늘에서 굽어보면. 자, 여기에서 이음줄 있는 부분 서와 보에 이음줄이 있어요. 선생님 따라 해보세요. 하늘에서 굽어보면 시작. 하늘에서 굽어보면 특히 어려운 부분이 이 보 부분인 것 같아요. 굽어보면 시작. 굽어보면 한 번 더. 굽어보면 예, 잘 따라 했어요. 자, 그럼 첫째 줄을 다시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둘째 단 갑니다. 날새가 손살같이 내려옵니다. 시작. 자, 둘째 단에서 또 어려운 부분을 같이 다듬어 봐요. 종달새가 쏜살같이 시작. 종달새가 쏜살같이 쏜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손흥민이 생각나네요. 쏜살같이 시작. 쏜살같이 한 번 더. 쏜살같이 네, 내려옵니다도 조금 어려운 데가 있어요. 여기 음줄이요. 내려옵니다. 시작. 내려옵니다. 한 번 더. 내려옵니다. 자, 둘째 단을 다시 연결해서 불러볼게요. 하늘에 종달새가 손살같이 내려옵니다. 시작. 단이에요. 비비베베거리며 보리라 내리라. 시작. 네, 자, 셋째 단에서 어려운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여기 두 번째 마디죠. 거리며 이 부분이 어려워요. 다 같이 거리며 시작. 거리며 한 번 더. 거리며 네, 좋았어요. 그럼 셋째 단을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비비베베 거리며 보리라 내리라. 시작. 내리라 하나 하루
잘 불렀어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연결해서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노래를 좀 더 재미있게 부르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부르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어떻게 부를 거냐 하면 첫째 단이 4개의 마디로 되어 있죠. 선생님이 노래를 먼저 시작하겠어요. 선생님이 두 마디를 부르고 나면 여러분들이 뒤에 두 마디를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하늘에서 굽어보면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들이 보리밭이 좋아 보여 이렇게 받아주세요. 둘째 단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앞에 두 마디 종달새가 쏜살같이 선생님은 여기까지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려옵니다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겠습니다. 새가 쏜살같이 비비대대 거리며 오르락 내리락 하다 너무 재밌게 불렀어요. 선생님과 같이 이번에 역할을 바꿔서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부르고 선생님이 셋째, 넷째 마디 뒷부분을 부를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시작. 보리밭이 좋아 보여 내려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루에 가집니다. 선생님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힘으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부를 때 노래를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어요. 노래의 셋째 단에 여기 셋째 마디, 넷째 마디에 보면 오르락 가사 뒤에 쉼표가 길게 있어요. 여기에 2분 쉼표까지 있어서 두 박 반이나 쉬어요. 넷째 마디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에서 오르락 하고 많이 쉬죠. 오르락 쉬고 내리락 쉬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박수를 넣어 보겠어요. 오르락 내리락 이런 식으로 코러스라 그러기도 하죠. 노래방에 가면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이런 식으로 앞부분은 부르고 뒤에는 박수 세 번을 연달아서 치는 걸로 이렇게 넣어서 한번 불러봅시다.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노래 갑니다.
정말 정말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 최고예요. 자, 오늘 노래 정말 열심히 잘 불렀어요. 아마 지금 좀 목이 아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노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배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정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초대손님, 구미왕산초등학교 전진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자, 첫 수업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음악은 살아있다. 아, 음악이 살아있다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숨을 쉬어요. 그리고 심장이 뛰어요. 우리 심장 뛰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왼쪽 가슴에 한번 손 올려볼까요?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나요? 그러면 여기 맥박도 한번 짚어볼까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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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맥박 뛰는 소리도 들리네요. 이렇게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또는 숨을 쉬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에도 심장이 뛰는 소리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음악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노래를 하나 들어보죠. 노래 들으면서 심장 소리를 찾을 수 있었나요? 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박수 치면서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이렇게 박수 치면서 노래하죠. 바로 이게 음악의 심장소리예요. 아, 음악의 심장소리가 어딨어요, 선생님? 맞아요. 음악의 심장소리가 없죠. 우리 음악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정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일정박. 꼭 기억합시다. 모든 음악에는 이렇게 일정하게 흐르는 박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 질문이 있어요. 저는요, 네잎클로버를 손바닥이 아파서 이렇게 쳤어요.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이것도 일정하게 박을 쳤으니까 일정박 아닌가요? 왜 선생님처럼 깊고 작은 산골짜기 이렇게 쳐야 일정박이죠? 오, 이 질문도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에서는 이 일정박을 어떻게 쳐라 라는 약속을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악보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악보가 있죠. 악보에 보면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 그 다음에 그 옆에 조표, 그 다음에 4가 적혀져 있네요. 이거 어떻게 있죠? 4분의 4박자. 맞아요. 이 4분의 4박자, 박자표가 바로 일정박을 어떻게 쳐라 라고 정해놓은 표시예요. 밑에 있는 숫자 4는 음표 길이를 뜻하고요. 위에 있는 숫자 4는
한 마디 안에 들어가는 일정 박의 개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네이클로버는 일정 박이 4분 음표고요. 그리고 한 마디 안에 네 번을 쳐야 돼요. 이렇게 4분의 4박자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아하,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심장 소리. 이게 바로 일정박을 얘기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일정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음악에서 일정박은 방금처럼 똑똑똑똑똑똑 무작정 일정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아요. 자, 아까 네이클로바는 4분의 4박자였죠. 4분 음표가 한마디 안에 네 번이 들어가는 일정박이에요. 그래서 이 네 번 중에 첫 번째 박은 강하게, 두 번째 박은 약하게, 세 번째 박은 중간쯤, 네 번째 박은 다시 약하게. 그래서 강, 약, 중간, 약, 강, 약, 중간, 약. 이렇게 심장이 뛴답니다. 자, 그러면 이 네이클로바를 우리 그 심장 소리에 맞게 다시 다른 방법으로 박수치기로 노래 불러볼게요. 자, 강박은 이렇게 크게, 약박은 이렇게 작게, 중간박은 다시 이렇게, 약박은 다시 작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스로 네이클로버 노래를 다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모두 잘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모든 음악에는 이런 심장 소리와 같은 일정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른 음악에도 일정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몇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 곡 이름이 뭔지 혹시 아나요? 이 곡 이름이 뭘까요? 네, 맞아요. 에델바이스예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에델바이스에서 일정박을 찾을 수 있었나요? 아, 그래요?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에델바이스에서는 일정박이 한마디 안에 몇 번씩 들어갔었죠? 아, 이건 좀 어려워요. 네, 에델바이스는 4분의 3박자 곡이고 4분 음표가 한마디 안에 3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에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일정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1쪽 봐주세요. 보통 기호로 나타낼 때
동그라미 두 개를 강박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하나 약간 큰 동그라미를 중강 그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를 약박으로 표시를 해요. 선생님 지금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니 모양이 좀 덜 예쁘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예쁘게 교과서 11쪽에 표시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다 하였네요. 한번 다 같이 쳐볼까요? 하나, 둘, 시작.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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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선생님,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4분의 4박자의 노래는 모두 똑같이 일정 박을 치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일정박에는 이렇게 나오는 박자와 샘여림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빠르기가 빠졌어요. 종달새의 하루는 교과서 10쪽에 보면 조금 빠르게 노래해요. 조금 빠르게 노래에 맞춰서 선생님이 속도를 가르쳐 주겠어요. 여기 보이는 이 기계는 메트로놈이라고 해서 박자기예요. 종달새 하루에 어울리는 박자를 선생님이 네, 이런 속도예요. 자, 여기에 맞춰 일정박을 쳐볼까요? 하나, 둘, 시작.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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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네, 잘했어요. 노래에 따라서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른 노래도 있고 느린 노래도 있겠죠? 빠르게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속도를 조금 올려서 하나, 둘, 시작.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네, 잘했어요. 반대로 느린 노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애국가 같은 경우에도 4분의 4박자죠. 하지만 이제 빠르게가 보통 빠르게예요. 실제로 들어보면 실제로 애국가는 이 정도 속도였을 것 같아요. 쳐볼까요? 하나, 둘, 시작.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그렇죠. 일정박을 치는 데는 빠르기도 중요하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활동으로 일정박을 치면서 종달새 하루를 불러보겠습니다. 한마디에 네 번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종달새 하루를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하늘에서 굽어 보면 우리 같이 좋아 보여. 종달새가 쫀새같이 내려옵니다. 비비벨벨 거리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나 정리해봅시다. 종달새의 하루는 이음줄이 많아서 힘든 점이 많았지만 신나게 불렀어요. 일정박을 칠 때는 박자, 샘여림, 빠르기를 생각하며 치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는 하루에 10분 리코더를 연습할 거예요.
오늘 수업은 평소보다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과제가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노 파워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아, 다음에 또 만나자. 모두 안녕.